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실화소문을 발견한 위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실화소문이 나오는 동굴 옆을 지날 때 지도를 열어서 확인하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지나가는 길에 지도를 열었는데 실화소문이 보여서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화소문을 처음 잡아서 그런지 지도를 본 시간부터 실화소문 발견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대략 6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빠르게 돌리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홍수문 편을 보셨다면 아실 텐데요, 실화소문이랑 홍수문은 처음 잡을 때는 늦게 등장하는데 잡고 나면 자주 뜨더라고요. 그럼 실화소문을 찾으러 출발! 실화소문 포켓몬은 킥 포켓몬으로 격투 타입입니다. 특성은 유연과 이판사판이고 숨겨진 특성은 고개입니다. 유연은 마비가 되지 않으며 이판사판은 반동 데미지가 있는 기술의 위력이 20% 상승하고, 숨겨진 특성인 고개는 소지하고 있는 아이템을 소비하면 스피드가 2배 오르게 됩니다. 실화소문의 진화 방법은 베루키가 레벨 20에 실화소문, 홍수문, 카포에라로 진화할 수 있는데요, 방법이 좀 복잡합니다. 실화소문으로 진화하려면 공격이 방어보다 높으면 되고요, 방어가 공격보다 높으면 홍수문으로 진화할 수 있고, 공격과 방어가 같으면 카포에라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실화소문을 공격하기 좋은 타입은 비행, 에스퍼, 페어링이고, 타격을 별로 주지 않는 타입은 바위, 벌레, 아귀예요. 바이올렛에 나오는 실화소문의 설명은 다리 인대를 자유자재로 늘렸다 줄였다 하여 발차기 기술의 거리를 2배로 늘릴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현재 위치는 고정 위치가 아니니 지도를 보면서 찾는 걸 추천해요. 실화소문은 이 동굴에서 뜨니 여기서 잡으면 됩니다. 제가 실수로 죽여서 저는 다시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실화소문을 발견한 위치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나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